햇살이 너무 좋네요. 이제 가을입니다. Hi guys. 안녕하세요, 레멘입니다. 어우 눈부셔. 선글라스를 좀 갈아 낄게요. 이제 햇살이 너무 좋고 따뜻한, 얼마 전까지는 여름이라서 햇살이 뜨거웠는데 이제 햇빛 아래 이렇게 앉아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타프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사실 이런 가을에는 타프 꼭 필수 아이템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타프는 우선 제 타프는 아니라 제 타프는 아니고요. 백패킹을 같이 다니는 멤버인 제이슨의 타프입니다. 이 타프를 같이 사용도 많이 했었고 얼마 전에 빌려서 사용을 하다가 이거 참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. 이 타프의 모델명은 MSR 랑데뷰 120 타프입니다. 이 타프는 백패킹용 타프라고 보기는 약간 좀, 근데 백패킹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, 미니멀 캠핑에도 혹은 오토캠핑에도 사용이 가능한 타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. 햇빛이 좋으니까 이 타프를 한번 설치를 해보고 간략히 이 타프의 모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 별건 없고요, 그래도 참 유용한 것 같아서. 네. 구성품을 살펴보면, 그 백패킹 타프들을 보면 보통 이런 폴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이 스킨만 들어가 있어서 무게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, 이 타프는 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, 타프 스킨이 이렇게 있고 이 폴 안에는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만 딱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잊어버리거나 하면은 조금 딴 걸로 대체를 해야 되니까 딱 7개의 팩이 모두 사용이 되니까, 잠자리 안녕? 팩 7개는 꼭 필요하고요. 그럼 설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사실 타프 설치 방법이 특별한 건 없지만 이 MSR 랑데뷰 타프 제조사에서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한번 설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타프가 좀 특이하면서도 제가 괜찮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, 구성품을 말씀드릴 때 스트링에 대한 얘기는 없었잖아요. 그 스트링이 이 타프 스킨 이 각 모서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네. 설치하고 철수할 때 이걸 좀 정리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, 사실 타프를 사용하다 보면 스트링은 항상 정리를 하는 게 사용을 할 때도 좋고 해체를 할 때도 좋기 때문에, 정리하는 김에 정리를 해서 이 타프 스킨에다가 아예 수납을 해버리는 이런 부분이 저는 아주 괜찮아 보였어요. 그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. 우선 스트링을 다 빼주고요. 야. 총 스트링은 7개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 타프 가운데 봉제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양 끝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모양이 좀, 그 모양이 좀 다르긴 해요. 뭐 이쪽에는 끈이 연결이 안 돼 있고 이쪽은 끈이 연결이 돼 있죠. 저는 보통 이 끈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쪽을 치아가 트이는 쪽으로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. 우선 이 타프 스킨을 바닥에다 다 깔아주고요. 네,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, 이 상태에서 7개의 모서리에 팩다운을 우선 해줍니다. 사실 이 방법으로 안 하고 일반적으로 타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그냥 우선 적당히 팩다운을 해줍니다. 팩다운을 해줄 때는 네, 이 라인을 맞춰서 해주면 되겠죠. 마지막 딱 7개. 그리고 폴을 연결을 해서 이 상태에서 올려주면 돼요. 이쪽 끝에 폴 연결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꼽아주고요, 이쪽을 대충 세우고 반대쪽으로 가서 연결하는 부분에다가 해서 이렇게, 이 끝에는 제일 팽팽하게 당겨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스트링을 조여주면 됩니다. 그리고 저쪽 반대편, 그리고 이 옆에 가게. 네, 일행들이 간다고 그래서 또 인사도 해주고 하느라고 이렇게 당겨주면 되는데, 이게 좀 스토퍼가 여기까지밖에 안 당겨주죠. 이럴 때 팁이 있는데,
네, 이런 경우에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. 저 팩을 굳이 다시 저 멀리 박을 필요 없이 스토퍼 끝에 보시면 이렇게 끈이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. 이걸 이렇게 풀어주고,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이 끝에다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한번 돌려서 하는 매듭을 쳐주면 이렇게 여기 걸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당겨주면 돼요. 더 당겨줘야 되겠네. 이 밑에까지 한 다음에 매듭을 한번 쳐주고 이렇게 당겨주면 네, 팽팽하게 되죠. 아, 이거 방향을 좀 잘못했네. 에이, 방향이 좀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타프는 각이 생명이니까요.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. 여기 밑에 들어가서 그늘 있으니까 근데 훨씬 낫다. 이렇게 남은 파우치들은 한 대 정리해서 뭐 그런데 잘 두면 되겠죠. 좀 더 가까이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모습이죠. 이쪽이 스트링이 없는 쪽, 이렇게 양쪽으로 스트링이 당겨지게 되고요. 이렇게 스트링이 있는 쪽은 이렇게 스트링이 당겨지게 됩니다. 이 끝에는 이렇게 MSR 로고와 모델명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.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밑에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고요. 이쪽에, 저쪽에, 이쪽에, 이쪽에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수납 주머니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전 이 부분이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. 원단은 립스타 원단이고요. 이 안쪽에도 살짝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괜찮아요. 정말 괜찮아요. 이게 왜 괜찮냐면 우선은 가격대도 되게 괜찮은 편이고요. 물론 무게가 좀 무겁기는 하지만 가격대도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 가격대에 폴도 모두 포함이고 모든 스트링 팩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좋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단점이라면 백패킹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이 무게가 좀 무거운 편이긴 하죠. 근데 뭐 그렇게 무거운 것 같지도 않아요. 제가 볼 땐 뭐 마음만 먹으면 들고 다닐 수 있을 그럴 타프가 아닐까 싶습니다. 백패킹용 타프라고 출시되는 실타프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가볍고 백패킹을 떠나서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긴 하지만 사실 오토캠핑용 혹은 미니멀 캠핑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둘 다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그 점이 저는 되게 괜찮아 보였습니다. 근데 타프 높이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. 네, 제가 이렇게 똑바로 쓰면 제 키 정도 되죠. 그래서 이게 가운데 부분이 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사용을 할 때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기는 했지만 그냥 타프 그 자체의 용도로서는 저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타프를 백패킹 전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백패킹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미니멀 캠핑이나 오토캠핑을 할 때도 같이 사용을 하는 타프로는 아주 괜찮은 타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. 그럼 MSR 랑데뷰 120 타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